장관님. 네. 예.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질책에 의해 탄생한 정부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만의 부동산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네. 예. 그렇지만 이미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해서 국민들의 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비판에 직면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의 불신이 가득한데 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거 안정이고요. 예. 방법은 시장 정상화입니다. 예.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동안 시장의 비정상화를 가져왔던 여러 가지 규제의 남발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점들에 대해서 정상화해 나간다라는 여러 분야의 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 뚜렷한 목표와 원칙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사안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전세 사기 피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사고를 대신 갚아주는 대입변제 현황이 19년에 2,800억에서 금년 상반기에 2,900억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높은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당연히 국토부는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있죠? 예, 지금 경찰청과 합동 본부를 만들어서 6개월간 집중 단속을 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방을 위한 정보 그리고 그 전세 사기 범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의 처벌과 제재 조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안들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9월 달에 또 추가 대책을 세울 겁니다. 예,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네. 처벌도 중요하지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보험 가입 자격 완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처벌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세입자의 대항력이 이길 영시가 아니라 즉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이게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네, 그 점도 실무적인 법원 측의 난색 표명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요구를 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가 이렇게 근원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정말 신뢰가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 사기는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해서 첫 번째로 그 우선순위를 끌어올린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